네, 세 번째 경기를 지났습니다. 이 손석희 선수가 조성우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2-1 한 포인트 따라붙고 있는 SX 올인데, 자, 오늘 경기에, 지금 박영민과 김경무 선수의 활약에 이어서 SX의 조성우 선수, 이 신의 선수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와, 진짜 이 경기 한 전반부터 거의 후반까지 다 이끌어왔었던 이 손석희 선수가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와, 그 대반전이 거기서 일어나버리네요. 참 참 재밌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세 번째 경기가 끝이나고 이제 네 번째 경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지금 1세트, 2세트에 3세트 경기까지 예, 공군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좀 확실하게 살려야 되거든요. 네,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좀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SX 서울 입장에서는 반격의 네. 순간이 됐죠. 조성호 선수가 정말 멋진 승리를 해냈 이 조성호 선수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승리의 주역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면모가 SX서울이 이제부터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요, 박영민과 김경모 선수가 김동과 김용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2승 먼저 선취했고, 자, 그 이후에 세 번째 경기 손석희 선수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2-1로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서울 팀에는 믿을만한 선수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진짜 뭐 에이스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이 김용현 선수 외에 아직 많은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자, 이거 대역전의 그런 발판을 만들어준 경기가 아닌가도 싶을 정도로 예. 아쉬웠던 경기입니다. 그렇죠. 이 네 번째 경기부터는 SX서울의 주력 멤버들이 또 활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SX서울의 힘, 기둥하면 김구현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김구현에서 김윤중으로 이어지는 프로토스 라인이 좀 막강합니다. 그렇죠. 뭐 이신영 선수도 요즘 잘하고 있고, 뭐 조일창 선수도 아직 안 나왔고요. 뭐 어떤 선수가 에이스다라고 딱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하는 선수가, 네, 정말 성적 좋은 선수가 즐비한 SX서울입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이 저그라인도 빼놓을 수가 없죠. 뭐 김현우 선수도 지금 남아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경기 예, 어떤 선수가 이 나오게 될지 또 결과에 따라서 예.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는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예. 딱 그 4세트 허리 아닙니까, 허리. 아, 그렇죠. 이 박빙의 승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경기 지금 3세트까지 진행이 됐는데 2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허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2-1 스코어와 3-1로 도망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예.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확실하게 좀 앞서갈 수 있는 승리가 공군 에이스에게 좀 필요하죠. 예, 지난 경기에서 공군 에이스가 웅전스타즈에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지난 시즌보다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또 이 웅진이 요새 또 잘하고 있는 그 상태여서 그때 패배 뭐 아쉽긴 아쉬웠지만 그래도 선전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때 참 아쉬웠던 그 경기들 예, 예. 재밌었던 뭐 박태민 선수가 엘리를 당했었던 예. 예, 또 이 그런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에 그 박태민 선수가 또 그런 경기를 보이지만 안 되죠. 예. 예, 확실히 이기는 그런 경기를 또 할 수 있을까? 예, 언제 나올까? 참 궁금해요. 예. 때마침 지금 하필이면 또 이 같은 맵 그 벤젠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박태민 선수가 나올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있고요. 박태민 선수가 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예. 예측을 좀 해주셨고, 예. SX 서울의 네. 이 라인업을 살펴봤을 때, 저그라인에서 또 신대근 선수가 활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박태민 선수가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저그로서 확실히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뭐 신대근 선수뿐만 아니라, 뭐, 김현우 선수도 있고, 예, 그래도 조일장 선수도 최근 들어 잘하고 있고요. 예, 개막전에서 저그전 승리를 거뒀던 조일장 선수에게도, 뭐, 좋은 승부가 아마 펼쳐질 수 있을 벤젠이겠습니다. 네, 예, 벤젠에서 저그가 지금 자주 출전하고 있고요. 저 오늘 경기에서 과연 어느 라인업을 지금 내보내게 될지. 라인업이 중요해요. 지금 어떤 선수가 나올지. 같은 경우에는 저그 라인업에 신대근, 김현우와 조일자 선수를 네. 보유하고 있고 좀 여우는 다른 종목도 내보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보낼 선수가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머리가 참 아플 네. 수밖에 없는 지금 STX 서울팀이라고 보는데 일단 공군 입장에서는 민찬기 카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3점을 따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지금 2-1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뭐 내준다고 하더라도 2-2 상황. 경기는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번 경기 과연 어느 선수를 내보낼지. 민찬기 선수는 뭐 필승을 해줘야지만 이 공군이 또 승리를 따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저거가 나올 것이 확실해진다면 민창희 선수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이 다음 경기가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뭐 양 선수가 뭐 저그 대 저그 전 잘한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박태민 선수도 그렇고요. 뭐 또 홍준호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네, 정말 재밌는 엔트리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후임으로 이 손석희 선수, 신혜 선수가 지금 나와서 바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고찬 선수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래서 참 아쉬운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3대 0이 아니라 이 4대 0까지. 그것도 이 균형이 굉장히 잘 맞는 선수들을 또 데리고 있는, 이 STX 팀을 상대로 완승을 거둘 수도 있는 찬스였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네 번째 경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세트 경기는 평균 벤젠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자, 이번 경기에서 어느 선수 올려보냈지. 지난 경기에서 공군 에이스 박승 선수 올려보냈다가 저는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거든요. 거의 다 잡았던 경기를 놓쳤습니다. 자, 오늘은 누군가요? 민창기인가요? 박태민인가요? 박태민! 둘째 좋은데 정전이네요. 네, 뭐 이 박태민 뭐 엘리 당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아, 이 뮤탈 싸움은 굉장히 잘했었고 이겼었거든요. 그때 그 힘을 다시 한번 오늘 벤젠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네, 박태민 선수 예, 선석기 선수 패배 이후에 출격했습니다. 네, 지난번 저번에 정말 아쉬운 박태민 선수였죠. 분명히 병력은 더 많았고 김명환 선수 입장에서도 아, 이 경기 패배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민 선수가 그 경기를 잡아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들 분명히 이번 경기에서 승리로서 보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털어보여야죠. 네. 말씀을 내줬습니다만 박태민이 잡아주면 3대1로 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가 가능하거든요. 예. 자, 이번 기회를 박태민 선수한테 살려줄 수 있을 것인지 상대 에스텍톨의 둘째 선수입니다. 아, 예. 둘째도 오늘 확실히 좀 해줘야 되겠죠. 네. 아, 지난번 그 엘리를 떠올리면서 태민이 형, 오늘은 제가 그 장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 박태민 선수를 상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세 번째 경기 이후에 펼쳐진 네 번째 경기 펜젠에서 박태민과 줄정이 대결을 펼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경기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4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아 정말 아까웠어요. 다 잡은 경기를 내줬거든요. 그런 실수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 되고요. 에스텍스홀의 졸장 선수 에스텍스 정글라인업은 졸장이 지킨다는 각오로 이번 경기에 출격했습니다. 조성호 선수 이어서 졸장까지만 있을 자주는 2대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떤 경기 결과 나올지 벤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벤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한시의 공군 에이스 박태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태민 선수는 한시고요. 이에 맞선 조일장 선수 파란색의 조일장 선수 7시입니다. 벤젠 이제부터 공군 에이스의 힘을 봐야 될 때입니다. 2대1로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2대1이 되고 다시 2대2가 되면은 초반에 앞서갔던 그 기세가 완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세가 살짝 넘어갈 듯 말 듯 할 때 네. 다시 한번 자신의 팀이 이겨서 3대1로 되는 게 정말 승리로 가까이 가는 그런 지름길이거든요. 그때 그 오락가락할 때의 승부가 공군 에이스의 앞으로의 어떤 향방을 가늠질 수 있는 예. 예,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락가락하다가 한 번에 확 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훅 갑니다.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흔들릴락 말락할 때 그때 와서 뭔가가 확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 역할을 오늘 박태민 선수가 해야 되는데 자 지난번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 얻었던 그 교훈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 자 박태민 선수가 오늘만큼은 이길 뻔한 게 아니라 이겨버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막판이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 집중력에 대해서 졸장 선수가 한번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경기를 뭐 이기든 지든 간에 중반 이후 되면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것도 없잖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그때 개막전 경기에서는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를 했다. 내가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졸장 선수 입장에서도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최전성기 때 실력을 예.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물어보니까 승리 울렁증이 있다고 거의 뭐 경기를 펼치다가 거의 내가 유리했을 경우에 그때 막 초조해지고 불안감이 닥쳐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주 압도적인 차이가 벌어지지 않은 참 이거 조금 앞서고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일 때 예. 그런 건 아니겠어요. 바로 이번 전 경기도 그랬고 말이죠. 그렇죠.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떨리거든요. 그때를 잘 이제 넘기다 보면 승리를 굳힐 수 있는 정말 깔끔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확실한 에이스가 되겠죠.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거만 잘 된다면은 진짜 뭐 연습한 대로 바로 경기장에서도 그 연습한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게 어려워요. 예. 연습 땐 정말 기가 막혀 잘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나오면 잘 안 됩니다. 예, 네, 그런 것들 극복해야죠. 예, 그게 사람이죠. 어찌 보면은 예, 뭐 언제나 그 완벽한 모습만 보일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경기가 재밌는 거예요. 네. 이기는 사람이 계속 이기면은 해도 재미가 없죠. 그럼 뭐 그냥 변수가 있어야 네, 돼요. 카드 능력치 써서 하는 카드 게임이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예. 예, 선수가 직접 여기서 하는 것이기 싸움이죠, 때문에 그건. 예, 예,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스포츠인 거죠. 정말 최고의 선수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또 이용호 선수가 한창 뭐 이 평정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아, 또 이 에이스 결정전에서의 그런 아, 패배들. 예, 또 예, 이게 사람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이. 예. 그래야 재밌죠. 반전 일어나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야죠. 그게 스포츠죠. 네. 예, 뭐, 이, 나중에 뭐. 각본 없는 드라마. 예, 지금 뭐, 기계가, 예, 뭐, 컴퓨터가, 아, 지금 선수 대신에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 재미없어요. 예? 안 봐, 나 안 봐. 뭐, 예. 컴퓨터 A 대 컴퓨터 B,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APM 일정하고요. 예. 아, 얼마나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2빌 대 이거. 예. 선수들의 어떤 노력과, 그런 그 모든 열정들이. 심리전과. 예, 녹아들어야죠. 맵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엔트리 싸움. 그렇죠. 그렇죠. 저희 프로토스를 대비하고 저거를 내보냈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둘이 만날 수도 있고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박태민, 조일장 선수가 만났는데, 하필이면 또 이 똑같은 빌드. 같은 빌드. 완전 판박입니다, 지금. 자, 뭐 조일장 선수야, 이, 아, 또 이 잘해주고 있었고, 박태민 선수는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뮤탈리스크 컨트롤?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번 경기에서 보여준 상황이라서 말이죠. 예. 자, 이번에도 팽팽한 그런 경기가 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때 상대가 김명훈이었어요. 롱게스타즈의 에이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민 선수는 승리를 이끌어낼 뻔했고요. 지금은 앞마당 중에 박태민 선수가 드론 뽑아낸 것 같은데요. 오, 정원이 진짜 정원이 진짜 좀 위험합니다. 드론 앞마당에 드론 찍었거든요. 정원이 나와야 돼요. 정원이 나와야 돼요. 정원이 나오고요. 야, 드리바드 기세로 심체에 다 달렸는데. 예. 근데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좀 적어 보였거든요. 네, 저분이 예. 딱 나왔어요. 그 순간. 예. 앞마당 쪽에서. 와, 이 나오는 타이밍도 기가 막히네요. 예. 자, 지금 이 또 이 서로 그 눈치싸움을 할 만한 그 때이거든요. 라바를 아끼느냐, 좀 네. 뜨느냐. 네. 드론 한 개 더. 뽑느냐. 네, 찍었고요. 가스 들어갑니다. 박태민 선수는요. 가스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오. 자, 우선은 돌아가면서 지금 몰아넣고 있는데. 예, 스파이가 완성되는 이 시기쯤에 좀 수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쪽은 라바를 좀, 아, 좀 난발할 수 있거든요. 정훈님 예. 쪽으로. 먼저 가스 채치가, 예, 박태민 선수가 미세하게 먼저 들어갔고요. 그리고 추가로 위뽑았던 것이 또 조일장 선수는 아, 저글링이었단 말이에요. 예. 자, 지금 뮤탈리스가 딱 나와서 저글링 뮤탈이 힘을 합쳐서 저 저글링들을 몰아낸다면은 아, 좀 더 이득을 본 거죠, 박태민 선수가. 어,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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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같은 빌드 싸움은요. 네, 딱 한타 싸움이에요, 진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승부가 바로 갈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센터 쪽에 병력 몰아놨다. 뒤쪽으로 빼고 있는 조일장 선수. 예, 자, 박태민 선수보다 약간 더 저글링을 오버 생산했던 어, 이 조일장 선수였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센터 쪽 뮤탈리스크가 빨리 왔죠. 자, 오버로드. 오버로드 발견, 발견하고. 네, 스코지가. 어, 이거 잡아낼 수 있나요? 잡아줘야 네. 되는데요. 이거는, 야, 박태민 선수가 이득 보고 가네요. 자, 지금 컨트롤 집중하고 있을 때 네. 뮤탈리스크를 중간에서 스틸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네, 돌아와야 됩니다. 뮤탈리스크가 와서. 오! 오! 아, 좋았어요. 야, 잘 잡아냈어요. 조일장 선수. 네. 날카로웠습니다. 가스에서 약간의 이득을 좀 보는 것이고요. 조일장 선수가. 예. 근데 거의 뭐 차이 없습니다. 워낙 빌드 자체가 똑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컨트롤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센터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인데 네. 뮤탈리스크 양 선수 갖추고 있고요. 뮤탈리스크 한기 차이가 있었고 박태민 선수는 스콜지, 이쪽도 스콜지. 자, 정신없게 몰아치겠는데요. 네, 뒤에 있는 병력 다 같이 올 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올 때, 스코지고 뭐고 다 올 때. 예, 그러면서 빙 돌아서 예, 양쪽 동시에 공격을 해도 되고요. 우선 뒤로 뮤탈리스크는 위치를 바꾸고 있고요. 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박태민 선수도 부담스럽죠. 본진 쪽에서 뮤탈리스크 대기하고 있는 조율장. 야,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 박태민 선수예요. 그만큼 공격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고요. 네, 한 번 센터 장악한 이후에 가는 척 해주다 빠졌어요. 예.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예. 생생한 그런 상황이라서 또 예. 인구도 모자라서 저울링 때려잡고. 드론도 예, 뭐 바로 그 조금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저고전에 비해서 서로 또 없죠. 드론의 숫자도 예. 일촉즉발이다 보니까 지금 저고린 숫자까지도 예, 맞춰가면서 뮤탈리스크 숫자 공중병력을 많이 뽑아놓은 조일장 선수입니다. 자, 업그레이드까지도 네, 스코즈 준비하고 오고요. 있고 예, 뒤에도 예. 뮤탈리스크 스코즈 날아옵니다. 오. 계속 날아와요. 계속 날아와요. 조일장 계속 예, 날아옵니다. 여기서 잘 알아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 예. 오, 오, 두 개인데요. 두 개는 큰데요. 자, 한 자, 스코지라도! 어, 저 뮤탈도! 네, 큰일 나죠. 멍 때리면 난리 납니다, 진짜. 네. 그렇죠. 예. 네. 내려가서 지금 한번 확인하고. 이게 들어가나요? 야, 정말 그렇게 많은데. 아, 이게 하나가 들어가나요? 스트라이커 기질이 있어요. 예. 야. 소비수 한 10명을 제끼고 지금 들어갔어요. 예, 뭐 자신이 공이 돼서 들어간 거나 예. 마찬가지였는데 말이죠. 네. 아. 거의 마치 그 스루패스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쏙 밀려 들어갔죠. 예. 오버롯 한 개 손에도 있었고 네. 뮤탈 한 개도 손에 있었던 박혜민 선수. 아까 경기와 마찬가지로 약간 업그레이드가 또 중요해졌습니다. 공업을 선택하는 선수가 있을 것이고 방업을 선택하는 선수가 분명히 또 있을 것이고 예, 아, 추적에 예. 지켜보고 있어요. 또 뭐 드론이 뭐 미네랄 채취하는 드론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스커지의 이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네. 자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면서 자 저 스커지를 제대로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네. 자 모아놓고. 자, 아직까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고요. 서로 눈치 네.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죠. 긴장되죠. 선수들은 얼마나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겠습니까? 아, 보고만 있어도 지금 떨리죠. 네. 미동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코칭 스태프 역시나 마찬가지죠. 네. 한 번의 싸움에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자, 시비 거는데요. 자, 하나 더 잡아요. 뮤탈 두기. 네, 오버 두기. 오, 스코지 밑에 대기 하고 있는 게. 자, 야, 여기, 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나요? 네, 저 스코지 스코지 자, 들어가죠. 닥쳐! 저 들어가요, 스코지! 아, 이거 상황이! 예, 조장 선수가 스코지 더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자, 또 왔고요. 파란색이 좀 더 남나요? 당했어요. 야, 한 방에 끝나네요, 한 방에. 예, 원래 또 이, 먼저 시비를 갑자기 딱 거는 쪽에 좀 더 유리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당했어요. 아, 스포츠 컨트롤을 예, 조일장 선수가 예, 더욱더 멋지게 잘 활용을 해줬습니다. 뮤탈이 꽤 살아나갔고요. 예, 복구가 안 되는 숫자고요. 저글링도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역습도 힘들죠. 예. 찾아봐야 되는데. 예, 지난번과 같은 맵, 같은 종족, 같은 그 종족전이어서 그때 그 아쉬움을 오늘 좀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근데 쪽에 드론이 다 잡혔어요. 네, 조금 더 정교하게 스코지 컨트롤 해줬던 졸장 선수의 집중력의 승리입니다. 예. 자, 저글링을 밀어 넣고 지금 드론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본주 쪽에는 드론이 거의 없어요. 일단 뮤탈리스크가 한번 이렇게 승부가 갈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혜민 선수가 뮤탈리스크 숫자를 맞춰주기가 거의 뭐 불가능해졌네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 조일장 선수의 라이퍼로 움직이 조금씩 조금씩 상대를 칼과 넘으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또 이 원체인들이 가난한 양쪽이어서 오므로도 한 개씩 잡히는 것도 충분히 그런 탄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확 덮쳐버리니까 예, 또 이 개체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뮤탈과 스쿼지다 보니까 컨트롤에 있어서도 좀 밀렸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공격은 박태민 선수 쪽에서 몇 번 해봤고 시비도 박태민 선수가 먼저 걸었었는데 조일장 선수가 내가 원했던 타이밍이 되기 전까지는 되게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집중력이 좀 살아났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조일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2승이거든요. 네. 김윤환 선수가 지금 패배를 하고 있을 때 조일장 선수가 이렇게 해준다라면은 진짜 김윤환 선수가 해주지 못한 날도 조일장 선수가 확실히 좀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뭔가 예전과는 다른 그런 좀 묵직한 힘을 조일장 선수가 발휘할 수가 있겠죠. 네.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이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자, 상대 빈틈. 만들어냈어요. 이건 빈틈을. 네. 컨트롤로 만들어냈죠. 컨트롤과 집중력. 마지막 그 스포지 컨트롤. 알품이었습니다. 네. 예. 뭐, 이 분명히 그 초반에 자신이 만들어놨던 그런 장점들은 있긴 있었어요. 뮤탈리스크가 상대방보다 꽤나 빨리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버로드를 잡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중간에 뮤탈리스크 한 마리가 어이없게 잡히다 보니까 그때 힘이 좀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네. 자, 이번 네 번째 대결. 에스텍스홀의 조일장 선수가 승리했다 하면서 2대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손석희 박태민 선수가 지금 무너져서 경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자, 이 뮤탈 싸움이었죠. 같은 빌드로 시작한 두 명의 선수의 대결. 66대 66 인구수는 똑같았는데, 거의.
오골을 네. 먼저 하나 끊어주고. 예. 지금 오골자가 막혀서 아. 아, 좀 스쿼지가 추가가 좀 안 되긴 안 됐습니다만 이미 여기서 아, 승패가 거의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번 상황에서. 네. 어우, 조율자가 스쿼지가 잘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펼쳐지면서 쫙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탈리스크가 처음에 어택을, 선 어택을 때릴 때도 약간 똘똘 묶여 있었던 쪽도 조율장 선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야, 스쿼지가 진짜 사방팔방에서 딱 한 방에 격추. 와, 정말 이곳은 거의 똑같았었는데 박태민 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승부가 됐고 조장 선수는 같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갖췄네요. 네, 자 이렇게 네 번째가 끝이 났습니다. 2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 아 이제 에스텍 소울이 다시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5세트 경기에서는 누가 추격하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